종교개혁을 말씀을 재발견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가 그 사회에서 일정 기간 오래 전파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면 종교는 거의 확실하게 교권화되고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건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에서 주류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정신 가치 되면서 이제 거기에 권력이 따라붙는 거죠. 권력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돈 문제고 사회적인 정치의 결정 주도권 문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기독교가 타락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 말하자면 돈 또는 정치 권력 뭐 헤게모니 그거는 비성경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66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삶을 봐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그거에 어떤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현상, 페노메논을 얘기하면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인도적 인륜 도덕. 이거는 보통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추락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 그게 인도적 인륜 도덕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나타난다고 할 적에 인도적 인륜 도덕, 이건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두 번째는 법치의 민주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또는 인류 역사에서 발전되어온 정치 시스템 중에서 성경이 독재를 지지한다.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왕정을 지지한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발전시켜온 또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정치 시스템 중에서 법치의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거다 하는 거죠. 경제로 얘기하면 상생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적으로 훨씬 더 구약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 뭐 구약에는 어떤 구약학자는 은혜의 구조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희년제도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 반모퉁이까지 그렇게 싹 베지 말아라. 놔둬서 가난한 사람 먹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사는 경제 시스템이 성경이 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상생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인도적 인륜 도덕,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산다면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뚜렷한 확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든든하게 하는데 힘이 되느냐. 저는 이게 구체적인 사회적인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네 개의 신앙 고백으로 보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공교회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뭐 부자든 뭐 이렇게 세습하는 거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성경에서 50년이 희년이니까 500년은 대희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종교개혁 대희년인데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한 거는 어제까지 교회가 건강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가 망가져 있더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시각이 비기독교적인 쪽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개혁은 기본적으로 크리테리온이 기준이 성경, 성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의 말씀을 딱 놓고 이게 성경적이다 하면 지금까지 조금 조금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망가져 왔던 거기에 젖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별난 거예요. 너무 유별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게 유별나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 세속적인 기준 이거 하던 사람들로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시각으로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굴지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이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용인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시각이나 이 기준이 말하자면 그 정도로 비성경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한국교회 상당히 흐림 근데 가끔 햇빛 비침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진지한 그리고 평신도 리더분들 중에서 아 우리 목사들이 부끄러워지는 진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진짜로 진지한 분들 또 사회 각층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만나거든요. 그래서 꽤 흐림하지만 가끔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계속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